ICBM 미사일 관련된 질문보다는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문제가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동결시키냐에 있는 것 같지만 사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사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목적이 정당화하다고 해서 절차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임시 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확력 영향 평가는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역시 그게 민주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없이 목적이 정당화하더라도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창고에다 갖다 두었는데 집 앞에 도둑이 왔다 갔다 강도가 칼을 들 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급하더라도 집에 있는 공기총을 갖다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도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배치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눈앞에 놓인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걸 두고서 어떻게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ICBM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IC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라는 걸 보면 거의 동일한 얘기가 지금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3축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 한미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 구축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북한의 핵하고 유도탄은 이렇게 쉽게 3축 체계를 구축할 사안도 안 되고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릴 예정인 국방 개혁에서는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성명서 발표했듯이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3축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대량 응징 보복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보복 우리가 대응하는 것 이외에 대화라는 내용밖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대화 이외의 방법을 썼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무리 제재를 하고 대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치력으로 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미사일이 발사되고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됐고 예를 들면 앞으로 핵 개발이 또 핵실험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인 양 그렇게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야를 떠나서 이 안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약해서 대응책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공격무기만 있죠. 예. 그렇죠? 방어무기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방어무기가 전무한 북한은 저희를 당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단지 그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이 대응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고 얘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두 세대를 지나는 한국전쟁 이후에서 북한과의 국력 격차가 40배 이상 남고 또 세계에서 최우수한 민주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그 터무니없는 그 대남 정책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가 40배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예. 40배 나는 차이 나는 국가에서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어느 나라가 손해입니까? 그럼 당연히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ICBM 그 미사일 관련된 질문보다는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문제가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동결시키냐에 있는 것 같지만 사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사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목적이 정당화하다고 해서 절차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임시 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역시 그게 민주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없이 목적이 정당화하더라도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IC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라는 걸 보면 거의 동일한 얘기가 지금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3축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 한미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 구축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북한의 핵하고 유도탄은 이렇게 쉽게 3축 체계를 구축할 사안도 안 되고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릴 예정인 국방 개혁에서는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성명서 발표했듯이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3축 어느 한쪽만의 잘못인 양 그렇게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야를 떠나서 이 안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약해서 대응책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북한은 오로지 공격무기만 있죠. 예. 방어무기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방어무기가 전무한 북한은 저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단지 그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이 대응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고 얘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두 세대를 지나는 한국전쟁이. 다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창고에다 갖다 두었는데 집 앞에 도둑이 왔다 갔다 강도가 칼을 들 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급하더라도 집에 있는 공기총을 갖다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도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배치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전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눈앞에 놓인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걸 두고서 어떻게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ICBM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대량 응진 보복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보복 우리가 저 대응하는 것 이외에 대화라는 내용밖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뭐 네.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대화 이외의 방법을 썼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무리 제재를 하고 대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치력으로 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지금 몇 년째, 예. 몇 년째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미사일이 발사되고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됐고 예를 들면 앞으로 핵 개발이 또 핵실험이 있다고 해서